1971년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달나라에 다녀온 제임스 어윈이라는 대령이 있습니다. 그가 우주에서 일을 마치고 캡슐을 타고 지구에 착륙하려고 했을 때 보통 그 캡슐에 달린 낙하산이 세 개가 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낙하산이 두 개는 터졌는데 하나는 터지지 않아서 아주 불안한 가운데서 그 캡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하고 또 작동하려고 해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사령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완전히 그 캡슐이 산상조각 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휴스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그 캡슐을 타고 내려오는 그 어윈 대령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느닷없이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낙하산 하나가 없는 그 역할을 회오리 바람이 일으킨 그 바람 그 마찰로 인해서 세 개가 터진 것 같이 캡슐이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어윈 대령은 목사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어떤 특정한 어윈 대령만의 기도가 아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인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또한 인생 속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 가운데 감사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기도를 생명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숨 안 쉬고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으세요? 수영할 때. 제가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중학교도 안 된 아주 어린 여자 수영 선수가 나오는데 그 물 안에서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같은 그런 수영을 하는 선수인데 무려 15분 정도 숨을 안 쉬고 물 안에서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으세요? 한 길면 3분, 그죠? 저는 한 1분이면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영적으로도 영적인 호흡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같이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는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 15일? 한 달? 기도 안 해도 너끈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죠.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깨어지는, 하나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짐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히 있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원래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는 가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접붙인 바 되었다. 그것이 기도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시 아니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의 말은 무엇인가? 주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의 말 안에, 주의 말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십계명,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라는 연약한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될까요? 만약에 제가 맨하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다가 끌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위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큰 기도 제목 하나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소서. 저도 주님 감옥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건데 저와 달리 사도 바울은 그 기도 제목이
감옥에서 나가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는 기도하기를 이 감옥 안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간 이유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옥에 누가 있길래 이 사도 바울을 그 감옥까지 인도하셨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감옥에서 지키는 로마 군사들이 있겠죠. 이 로마 군사들은 로마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 로마 군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셨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을 만나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냥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왕 같은 귀족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당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재판이 되게 될 그 로마 황제와 만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실 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 로마 재판관들, 로마 임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요? 이방인들과 임금들, 로마 황제, 로마 재판을 하는 그 귀족들, 또한 만나는 로마 군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와서 또한 그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여정 속의 고난과 환난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받아야 할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 순교하기까지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주림을 만난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 황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명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까요? 여러분들 평생
만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만 명? 만 명? 보통 평균적으로 17,500명을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더 많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만약에 1,000명을 만나면 14명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17,500명을 평생 만나는데 그 중에 1000분의 14, 그러니까 1.14%가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 17,500명 중에 245명과 평생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산대요. 여러분들 카톡에 이름이 몇 개나 저장돼 있어요? 저도 카톡으로 쭉 보니까는 한 200여 명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들과 그래도 전화 정도, 예, 카톡 정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같아요. 여러분들 245명과 인맥을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17,500명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 이상은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 사고를 낸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또 볼 사람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들이 불신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떠한 악조건에서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전도 대상자다 생각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보시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을 만날 때, 불신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롭게. 뭐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모든 것을 은혜롭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금을 치듯, 소금을 고르게 뿌리듯 그렇게 말을 하라. 다시 말해서 맛깔스럽게, 좀 음식 맛이 나게, 사람 맛이 나게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도 저 사람 저번에 만났는데 괜찮아,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간을 안 했어요. 아니면 소금을 엄청 넣었어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못 먹죠. 그와 같이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은혜스럽게 소금을 치는 것 같이 아주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은혜스럽게 하시고 소금으로 골고루 쳐서 맛깔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쓰며 나갈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 같이 그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완성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힘쓰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감사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저절로 기도되는 것이 아니죠. 이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원수가 막아서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정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그냥 저절로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저절로 있으면 세상을 선택하게 돼요. 왜요? 죄성이 있어서 세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저절로 있으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늘 불평, 원망이 나오라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헤브론 땅 보고 아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함으로 저 땅을 정복하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가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헌금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제가 조금 형편이 나으시면 할게요 라고 하면은 평생 봉사 못합니다. 평생 헌금 못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사사기를 보는데 기드온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몇 명 중에서 택하시냐면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을 추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은 몇 명일까요? 한 500명? 1000명?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을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한 3200명이 모였거든요. 그렇게 싸워도 뭐 한 4대 1 한 명이 네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거예요. 몇 명만 남고? 300명만. 그러면 300명이 만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한 명이 몇 명하고 싸워야 될까요? 보통 뭐 정예 부대는 일당 100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면 계산해 보니까 일당 450명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450명을 그냥 쓰러뜨려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 이겨도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오병이어의 사건 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하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몇천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 그러면 떡 한 개로 몇 명을 먹이신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떡 다섯 개인데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럼 한 개로 몇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예? 천 명. 예. 떡 한 개로 천 명. 일당 450도 그런데
떡 하나에 천명을 먹이는 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이게 감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후에 그것을 나눠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 그 피와 물과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데 우리의 노력과 힘은 0.001%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감사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선한목자교회 맥주 감사절 때 간증을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석연이 권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 권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에 한두 번 나갔었대요. 그런데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부모님이 크도 믿으셔갖고 남편과 결혼을 했대. 근데 이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이 남편 특별히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초등학교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억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대요. 근데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남편이 핍박을 했어. 그래서 하루는 교회 갔다 왔는데 성경책을 빼어서 들고 그냥 변기통에 넣지를 않나. 하루는 교회에서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끌고 집까지 데리고 와서 교회에 창피해서 다닐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남편이 속을 새기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인쇄업을 했는데 토요일이면 그냥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혼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혼자 그거를 밤늦게까지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속을 새기던 남편이 1983년 권사님 나이 32살에 3남매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권사님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그 3남매를 키울 수 없어서 삶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권사님의 죄악, 죄의 큰 덩어리를 보여주십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자신의 죄악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자신의 모든 그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가 이 시간 너의 눈물의 간구를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할 것이고 너의 새 자녀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두 손을 들고 눈물로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손길로 감사가 막 터져 나오면서 늘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85년에 그 교회가 개척을 했대요. 선한목자교회. 근데 개척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알려주면서 너 건축 헌금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산 그 높은 곳에 살면서 아이들 겨우 먹여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정확하게 그 날짜에 그 액수가 마련돼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냈는데 그것이 그 선한 목자교회 첫 건축 헌금이었대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데 또 헌금을 하래요. 어떤 헌금? 차량 구입 헌금을 하래요. 그래서 또 처음으로 차량 구입 헌금을 하나님께서 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권사님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섬겼대요. 이 권사님이 3남매,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이 3남매를 기르면서 항상 강조한 신앙의 원칙 하나는 첫 열매, 11조는 반드시 주님 것이니 성별해서 드려라 라고 했대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순종해 주어서 큰딸이 첫 직장에 갔을 때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11조 드리고 둘째 딸이 또 직장 가서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하고 셋째 아들도 그렇게 하고 3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광야의 길도 있었지만 남에게 얻어먹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 3남매를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딸은 요식업 회사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영국 패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그 들어가기 힘든 미국 회사에 들어갔고 막내 아들인 이 아들은 2010년에 36살 나이로 미국 회사 한국 지사장이 되어서 각 일간지에 실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간증을 하면서 많은 것 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감사함으로 순종했더니 그 작은 것 보시고 그 3남매 기르게 하시고 3남매가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신앙을 항상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깨어있게 되고 그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외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적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